4월 6일 금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근처에는 축사가 있는데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도시 쪽으로 심한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박건호 기자입니다. 축사 바닥이 사료와 진흙으로 질퍽합니다. 젖소 분변까지 섞여 악취가 심합니다. 동물 그런 냄새가 나갖고 불편한 적도 있고 뭔가를 태워갖고 그런 연기가 올 때도 있어갖고. 축사 밀집 지역은 3만 명이 살고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1km 떨어져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바람만 불면 축사에서 악취가 번진다며 대책을 호소합니다. 상당히 심할 때도 있고 살짝이 났다가도 가고 그러는데 시야하고 소를 키우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었으면 해요. 나주시는 혁신도시 아파트 두 곳과 도시 외곽 한 곳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악취 측정기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3개 항목을 감지합니다. 악취 지수는 이곳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악취 발생 위치와 시기 등을 분석해 악취 감소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통계라든지 이런 그 역학조사에 이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런 자료가 이제 축적이 된다 하면 이런 그 악취가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이제 강화하는. 나주시는 또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농민들과 축사 폐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